먹었어. 잘 지내요? 한 번도 못 봤네. 이제 다시 건강하시고 건강하셔야죠. 아직은 견디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지금 일반 이제 시민분들도 대표님 진심도 많이 알았고, 근데 윤석열 정권이 이 폭정에 맞춰서 싸우려면 건강 회복하셔야죠. 갱도하고도 이제 좀 같이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서 뵈러 왔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말씀. 안 그래도 내가 우리 박지원 위원장 보고 싶었어요. 김호수로 싸우시려면 대표님 건강을 회복하셔야 지금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더 힘을 내셔서 싸우시니까 같이 싸워주세요. 대표님 다시 그만, 네. 그만하시라고 네. 좀 말씀 드려봐요.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, 대표님. 네? 응, 진짜 그만하셔야 돼요, 대표님. 같이 힘 합쳐서 네. 같이 싸우겠다고. 네. 저 정말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하려고 왔으니까 대표님 그만해주세요. 근데 이게 저희 당원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다 걱정하고 계세요. 그래서 이제 그만 해주시는 게 다시 네. 정말 진심으로 그만 해주시고 건강 회복에 이제 힘써주세요. 그래서 같이 좀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함께 긴 호흡으로 같이 좀 싸워 나가주세요. 너무 고생을 혼자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. 요새는 어디 있어요? 저 요새 뭐 여기저기 전국 다니고. 아니 사는 데가? 저 지금 이제 사는 거는 그때 수도권 당하고 나서 서대문구 와가지고. 서대문구네? 네. 학교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. 아 학교 다녀요? 네 대학원 다녀요. 어디요? 저 이화여대. 아. 네,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.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. 대표님 단식 이제 중단하시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저 요리 잘한다고 기억 회복식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중단해주세요. 건강 회복하시고 언제 한번 봅시다. 같이 힘 합쳐서 같이 싸우겠어요. 박지원 대표 대표님하고 힘 합쳐서 파이팅.